당구 치고 싶을 때 당구 친구. 항상 핸디는 충분히 놓고 치는 연습을 해야지 실력이 늡니다. 짜게 놓고 이기는 습관을 많이 들이면 당구가 잘 안 늘어요. 자기가 당구를 잘 치는 것 같은 착각이 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안정관님. 제가 더 감사합니다. 사고 쓰리구나. 사고는 시스템이 쓰이지 않아요. 세리 시스템만 쓰이고. 근데 이기범 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장미님 후원 만원 감사합니다. 출장 가기 전에 들렸다 갑니다. 1승 축하드립니다. 출장 가세요, 장미님. 감사드립니다. 만원. 그러니까요, 이게 내 보기엔 대대 당구장들에서 사구를, 대대에서 사구 치면 수준 떨어진다. 내 보기엔 대대에서 사구 치는 게 전혀 나쁘지 않는데, 대대에서 사구를 좀 치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 똑같은 거, 빨간 거 하나 더 놓고 사구 치면 되는데, 좀 손님들 중에서 좀 이상한 인식을 가진 분들이 있어. 야, 대대에서 사구 치면 다이 망가진다, 이런. 좀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전혀. 대대에서 빨간 공 하나 더 놔두고 사고 치면 먹방은 아니고 저 배가 고파가지고 잠시 몇 개, 세 개나 세 개만 더 먹겠습니다. 진나랑 같이 치시는 동호인분들은 27점 고수십니다. 고수 상당한. 참고로 조이 빌리아드 용사부의 레슨을 보고 많이 넣으셨대요. 아, 이거 임팩트 안 돼. 당점 항상 당점으로. 대대에서 4-0으로 치면 안 되죠, 당연히. 대대에서 3-9-0으로 쳐야죠. 대대에서도 맞세는 다 칩니다. 대대에서도 맞세. 대대에서 맞세 못 치게 할 이유가 전혀 없고, 천이 상하면 상하게 하는 사람이 책임져야죠, 그거야. 여자 선수 중 국내에서 당구 치는 여자 선수 중 지금 보통 최고 1등은 수롱피아비가 30점 정도 놓고 있습니다. 30점. 감사합니다. 이만님 계속 넣으셔가지고 30점 정도까지 넣으셨으면 좋겠다. 내년에는. 회전이 많았죠. 이런 공 짧아지는 경우는 회전이 없어서 짧아지는 게 아니라 회전이 많아서 짧아집니다. 회전이 많으면 공이 점점 감기거든요. 안으로. 죄송한데 물 한 잔만 드릴게요. 한 잔.
30점을 올릴 수 있는 올해 안에 내년 아니 이제 내년이지 내년 안에 30점을 올릴 수 있는 영상을 제작해 드리겠습니다. 자, 쉬운 공에서 최선을 다하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쉬운 공에서 신공에서 최선을 다하는 방법은 1족구의 방향성, 좋은 방향성을 통해서 좋은 당점을 가져가려는 노력을 하시면 엄청 좋아집니다. 포지션도 잘 나오고. 자, 당점을 이런 공 엄청 좋아졌어요. 너무 좋아졌어요. 회전도 많이 안 주고 당점을 딱 좋은 높이에 갖다 대서 기본 스트로크로만 득점을 하는 힘이 아니라 저런 역각에서 힘으로 튕기게 하는 게 아니라 좋은 당점으로 내 공을 분리각을 만들어내는 모습들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지금 회전력을 좀 살리고 자신있게 치는 게 좋죠. 어떤 이미지를 그리는지 모르겠네. 회전을 줄이고 두께를 조금 적당히 맞추는 것보다 지금은 브릿지가 어렵기 때문에 회전을 충분히 주고 시원하게 치는 게 좋지 않나. 우상성식 우상성님 감사드립니다. 꼭 파이브는 그 계산이라기보다 어떤 설정 목표 의식을 가지고 설정을 하고 치시면 훨씬 좋죠. 이렇게 쳐야죠. 절반 이상만 맞추고 내 공이 상대가 27점이니까 게임이 재밌는 게임이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옆돌려치기 빗게 치기가 훨씬 더 나은데 그래도 뭐 괜찮죠. 이것도 이게 이래야 된다니까. 빗게 치기 당구신 게 이게 지금 저 구멍이 생각보다 컸거든요. 그래서 빗게 치기를 안 있는데 빗게 치기를 안 치고 옆돌리치를 치니까 저 사이로 빠지는 거야. 지나가 저 빗게 치기를 치기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키스가 눈에 잘 안 보여요. 어디로 갈지 1족구하고 2족구에 이 쳤을 때 이 타이밍들 여기서 빠지는 공이 빠지는 타이밍들을 못 찾아내네. 정확하게 불공이 너무 컸어요. 조회수가 좋으신데 조상현님 알겠습니다. 지금 이거 좋아요 추천 이거 몇 개 눌러져 있나요? 좋아요.
지금 보시는 분이 227분인데 좋아요가 지금 11개밖에 안 눌러져 있습니다. 다들 유튜브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우리 지금 조회수로는 이게 지금 우리 수지타산이 안 맞고 당부장들의 부담을 주지도 안 드리려고 내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좋아요 같은 거 많이 눌러주셔야 돼요. 후원도 괜찮고 이 후원 계좌는 일단 빼라 이거. 나중에 빼자. 이거 끝나고 지금 대한민국에 당구장이 너무 많아서 당구장업 두 분들이 많이 힘드신데 우리가 이런 영상들을 찍으면서 힘이 되고 싶은데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십시오. 채팅 말고 보면 영상 실시간 채팅 X 누르면 실시간 채팅 X 누르면 그 채널에 좋아요가 있습니다. 저 엄지척 모양이 있습니다. 엄지척 모양이. 우리가 뭐 당국에서 엄청나게 유명하진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온다고 해서 낮부터 당구장이 이렇게 가득 차 있고 치시려고 하시는 분들 기다리고 있고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우리 조이가 간다 컨텐츠를 더 발전시키고 하시려면 우리 구독자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맞추니까 힘은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지금 오픈 브릿지로도 자 힘은 나왔어요. 힘은 나왔는데 힘이 안 나왔네요. 안 나왔어. 오히려 힘이 나왔으면 좀 더 분리가 커졌을 건데 왼손으로 치다 보니까 분리가 덜 된 겁니다. 이 조회가 간다 진짜. 당구장들한테는 진짜 밥 한 끼 안 먹고 우리 돈으로 다 모아서 가서 와달라는데 찍어주고 그지? 그랬으면 좋겠대. 네, 알겠습니다. 저 세 권 지금 최근에 나온 책? 다 좀 줘봐요. 여기 올려 소개해줄게. 아 똑같이 갈 때까지 이번에 나오신 책이라고? 여기 여기 당구장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당구에 관련된 책. 이분하고 얘기 좀 해. 흥미진진한 게임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7이닝에 6점. 5점. 자, 밀리는 힘이 강했죠. 시작 출발할 때. 방금 같은 공의 유형에서 당구를 좀 잘 치시는 분들은 앞으로 많이 빠뜨리죠. 수구의 구름성 힘이 좋고 회전력이 좋기 때문에 앞으로 생각보다 많이 밀립니다. 맞아 이만? 이런 거 보면 좀 나한테 피드백을 해줘. 진짜로 작은지 아니면 내가 뒤에 있어서 작은지 뭐 좀 모니터를 한 피드백을 해. 야 크게는 너무 크게는 말 못하고 있어. 다른 경기 중에 방해가 될 수 있어서 중계석이 따로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테이블들이 여기 헐리우드 테이블인데 공의 움직임이 상당히 편안합니다.
지나치게 미끄러지지도 지나치게 짧아지지도 않고 사장님이 테이블을 잘 관리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상당히 공이 움직임이 좋습니다. 제가 안 좋은 걸 좋다고는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안 좋은 점을 얘기 안 하는 경우도 있어도 안 좋은 걸 좋다고는 절대 얘기 안 합니다. 괜찮아요. 편안하네요. 아, 저 1번 잘 쳤는데 그죠? 내가 코너보다 약간 길게 떨어지는 감으로 쳤는데 생각보다 좀 아깝죠 저런 거. 괜찮아 목소리? 피드백이 없다니까. 피드백을 좀 내가 물어보면 피드백 혼자 이러고 있으면 내가 뭐 작당 괜찮은데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찍어놓으신 거 이게 내 상황이라도 다르니까. 아니 알 수 있는 상황이 말해주는 거지 뭐 안 되는 걸로. 자 1번 바로는 힘들고 지금 바로는 힘들고 조단으로 올라오기에는 조금 굿샷. 자 이번 것도 만만치 않죠. 비켜치기가 과연 나올 것인지. 65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나오려고 하면 40에서 50 사이는 가야 되는데 오 초이스 굿 초이스. 야 근데 이 공의 노란 공의 위치가 상당히 오 초이스. 우리 PD님은 에버는 잘 모르겠고 지금 현재 대대에서 짠 20점을 놓고 치고 있습니다. 21점 안 올립니까 내년에? 이제 28점까지 올립니다. 저 에버가 한 0.45? 0.45 정도 사이. 금방 동점이시네. 정영근님 5,000원 후원 정영근님 감사합니다. 후원 5,000원 감사합니다. 를 제작하는 데 많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근데 이렇게 도네이션 기부해 주신 분들 뭐 어떻게 명단이 다 남아 있니? 네. 남아 있어? 명단 다 잘 정리해 놔야 된다. 이게 어떤 식으로 할지 몰라도. 아 진짜 묻지 말고 맞잖아. 어? 아 죽어 끝내? 아니잖아. 다 기록이 남지 다 누가 어떻게 후원을 해줬는지. 일자랑 금액. 그러니까. 우리 당장 이점들 0.5 올림픽에서 피디님 오면 호구될 것 같아. 어디야 한번 가보자 우리 호구님. 우리 김감독 우리 수다지방님을 너무 호구로운 네 스스스니 스니 하여튼 정영근님 다시 한번 5,000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조회가 간다고 찍으면 예, 초청해지는 구장에 소정의 금액을 받고 있는데 아, 진짜 안 받고 싶어. 특히 소형 당구장들 이렇게 하면 근데 왔다 갔다 기름값 뭐 인건비 너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조금씩 도움을 받고 있는데 이런 후원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한 분도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당구장들한테. 16점이 0.45 놓고 쳐요. 당구장이 낮잖아요. 스승이 몇 점 치시더라? 제가 한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정영근님이 진아씨 화이팅 하세요 라고 도네이션을 해주셨어. 화이팅 해야 돼. 도네이션 후원 5,000원. 설정하는 모습들이 좋죠. 키스도 다 설정하시고 내공이 어디서 형성되는지 네, 그냥 막 치시지가 않죠. 맞든 안 맞든
27점답게 공을 설정을 하고 라인을 보면서 치고 있습니다. 대충 느낀 대로 땅땅 치시는 게 아니라 얼굴 표정도 엄청 좋으시고 같이 시드 분이 인품도 좋으신 것 같고 실력도 좋으시고 좀 재밌네요. 지나가 맨날 이렇게 키스를 내요. 이렇게 보내서 이렇게 보내 조금만 더 왼쪽으로 보내면 키스 없습니다. 이거 그렇죠. 이렇게 항상 저 이 조건 방금 같은 방향성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 회전을 많이 살리는 공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방심하면 보는 것보다 두껍게 맞아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커브가 생긴다고. 내 공이 짧아지면 안 되잖아. 그러다 보니면 스트로크가 너무 임팩트가 들어가고 이러면 다 커버가 생겨버린다니까. 잘라치고 이러버리면. 당점을 낮춰서. 자, 당점을 낮춰서 쳤는데 내 공이 빨라야 되는데. 아이고. 없어, 없어. 방금 키스도 잘 기억해놔야 돼요. 아예 하단을 더 주고 빠르게 쳐서 더 두껍게 치든지 당점을 덜 낮추고 완전히 얇게 치든지. 내공이 먼저 가야. 한 게임 돼야지. 스쿼트 칠 사람 있어요? 형하고 누가 한번 편 먹고 형하고 누가 편 먹고 내하고 지나고 편 먹고 스쿼트 한 게임. 지금 보시는 분이 300분이 돼가지고 많아가지고 한 게임 더 해야 돼. 이대로 끝나면 너무 아쉬워들 해서 안 돼. 좋지. 다음 게임은 스카치 게임. 예, 이 당구장의 사장님이시자 예, 최고수. 지금은 전직 선수지. 지금 활동 안 나가고 있죠 형. 전 서울연맹 소속 선수였던 선수분이랑 스카치 경기를 하겠습니다. 너무 빡세긴 한데 상대팀이 그래도 뭐. 몸 프로야. 스스로 연속. 누가 물어보던데 손의 아구 힘도 당구치는데 도움이 되냐. 악력. 하방의 근육, 손목의 유연함 이게 당구치는데 도움이 됩니다. 예, 그립을 확 움켜잡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근데 그립을 악력기를 하면 이게 힘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손목하고 하박의 근육이 단련이 되는 거죠. 좋죠. 네, 무조건. 큐가 4대가 안 맞는 것 같아 지나야 너 큐랑. 내가 써야 될 것 같다. 니하고 안 오.. 아, 어? 사우스 웨스트로는 큐미스 내는 걸 본 적이 없는데 내가. 그러니까 안 맞다니까 니한테. 안 맞으면 말해라. 내가 대신 써줄게. 어쩔 수 없이. 완전 길게인가요 지금? 오 이제 뭔가 헷갈리신 것 같아. 어떻게 치신 거지 지금? 너무 짧게 엎드리셨는데. 아 너무 길게 쳐주셨다고 하기에는 너무 짧고 짧게 치셨다면 너무 길고 이건 뭔가 헷갈리신 것 같은데. 자 회전의 절제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것도 너무 좋아. 횡회전은 이제 절제하니까 절대 너무 좋죠. 옆돌리시면 똑같은 거예요. 저런 것도 회전 많이 주고
끌어서 치려고 길게 치려고 당점 낮추고 회전 많이 주고 세게 치는 분들이다고. 진짜 힘들어 그러면. 나 이제 헷갈리지. 형이 회전을 많이 줘야 돼. 무슨 말이 그지 너? 아, 전 알죠. 아, 뭘 알아? 이긴 아는 데니 당구를 그리 칠 수가 없다. 헷갈린다. 표정만 봐도 나는데. 아니야, 너 네가 안다고 생각하면 내가 완전히 이해 못해 너. 이 단어 한 마디 쓰는 것만 봐도. 어, 지나가 그래 최선을 다해서 치고 있습니다. 상대분이 잘 치시니까 재밌는 마이. 호흡이 맞으니까 재밌죠? 이분 이기면 27점으로 내년부터 올리는 거야? 콜. 많았어. 아니면 뭐 이건 뭐 해석하기 나름이다. 조금만 더 낮추셔도 되고 조금만 느려도 되고. 구멍 부드럽게 미끄러트려서 치시면 무난하죠. 역시 아 짧게는 빠지기 힘든 공인데 엄청 부드 얇게 맞으셔가지고 빠질 뻔했어 진짜. 자 이런 공 못 치시겠어요? 못 칠 거예요. 대회전 안 되지. 이걸 못 본다니까 지금 네가 수잖아 이렇게. 그렇게 해서 밀리기엔 4점 정도가 너무 어렵잖아. 해야지 그래도. 이 공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면 당연히 아는데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면 이런 것들을 못 본다니까. 너만 못 보는 게 아니라 네가 못 보는 수준이야. 20점인 이유가 있는 거야. 차라리 자신감 있게 치는 거야. 대회전이 없어 근데 자신감 있게 쳐서 득점이 안 돼. 자신감을 가지면 안 돼, 되잖아요. 방금 같은 건. 절대 없어. 절대라는 말은 없는데, 아, 두껍게. 키스를 빼시려고, 두껍게 치시려고 하셨는데, 훨씬, 회전을 많이 줄 때는 훨씬 두꺼워야 됩니다. 일족구에도 회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버려. 이렇게 내려오게 하려고 했는데, 안 돼. 옆돌리 치기가 너무 좋네요. 오늘 많이 좋아졌어요. 엄청 좋아졌어요. 회전 많이 주고 끌어서 치려다 실수한 경우가 많았는데 안정적으로 다녔군요. 이 초이스 이렇게 딱 해주면 진짜 나 멋지겠는데. 아 지금 딱 치기 좋은 곡인데 이렇게. 충분했네. 충분했어. 굿샷. 충분했네. 비스듬하니까 이게 여기가 좁아 보이는데. 방금 제가 뭐 더블을 치려고 했는데 옆돌리기 보이면 무조건 옆돌리기 쳐야 된다.
이나 누나도 윤기님 어리신 모양이네. 네, 부산 사람입니다. 부산 고향이 부산입니다. 영도, 영도. 아, 키스를 어떻게 빼시나 한번 볼까요? 오, 내공이 완전히 먼저 지나가야죠. 최고 얇으니까 좀 충격을 줘야죠. 잘 치셨는데. 야, 충격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 저 두께 저렇게 짧아지기 힘든데. 이건 또 항상 지나가 여기서 키스를 잘 내는 겁니다. 여기서 마주치는 이런 분들, 이런 좀 완전히 얇게 제끼. 이거 봐봐, 내가 봐, 지나가 키스 잘 내는 겁니다. 딱 하고 똑같이 그림까지 그림 그대로 냈다. 그지? 어? 여기서는 키스 일조건 옆으로 완전히 제끼 된다니까. 조금만 더 얇게 제끼면 돼. 근데 회전을 쓰기 때문에 커브가 조금씩 일어나는 것보다 나는 거야. 네가 보는 것보다 약간 더 굵게 맞는 거야. 오, 샌드 초이스가 길을 잇는 능력이, 구력이 느껴지죠. 치면 맞아 있습니다. 초이스를 보시겠죠. 구멍이 치면 맞아 있고 비키치기도 솔직히 매우 좋고. 네, 초이스가 뭐 일단 이건 초이스가 정말 중요하죠. 이건 바닥. 아니야 들어가면서 공이 맞았잖아. 투쿠션 두 번 맞았어. 들어가면서 맞고 나오면서 또 맞았어. 윤기 김님은 부산 분이세요? 부산에 계세요 지금? 자, 다 똑같은 배열의 공들입니다. 이것도 키스, 방금 냈던 키스랑 똑같은 배열의 공이에요. 네, 분당. 어? 다 그러잖아. 분당이 분당이 그만큼 살기 좋다는 데. 아, 그런 이유. 이렇게 보네요. 굿샷. 그죠? 저쪽 라인에 키스가 완전히 체크해져야 돼. 진아가 부산 사람인지는 어떻게 알았어요? 사투리가 심하죠, 진아가. 사투리가 너무 심해. 저처럼 사투리를 좀 안 써야 되는데. 굿 초이스. 키스 초이스를 잘 봤죠? 일족부의 방향성이 무조건 정해져 있습니다. 뒤돌려치기 칠 때 옆돌리기 모든 공이 다 그래요. 그 방향성에 따라서 득점을 위한 당점, 힘 그렇게만 치시면 됩니다. 이런 것도 두께가 정해져 있죠. 와, 잘했어요. 지금 생각한 그대로 친 거예요. 키스를 얇게 치는, 빼면서 얇게 치니까 짧으면 안 되고 좀 충격을 줘가지고 내공이 먼저 빠르고 먼저 가게 하려고. 방금 같은 구멍인데 좁을 때는 투쿠션인가요? 쓰리쿠션인가요? 아, 지금 이게 기억이 안 납니다. 다른 걸 보고 계속 보고 지나가니까 강지수님 말씀이 어떤 상황인지 헷갈립니다 지금. 스스스님 어제 아래라는 말 한 20년 SSS님 후원 만원 감사합니다. 어제 아래라는 말 한 20년 만에 들어봤네요. 컨텐츠 하나 만들어. 내가 말했어? 내가 한 말이야? 내가 한 말이야?
컨텐츠가 만들겠다. 용사부의 한국말 나들이. 스스님 감사합니다 할 때. 용사부의 표준말 나들이. 사장님 여기는 게임비는 어떻게 얼마입니까? 10분에 2,000원이면 되대. 오, 다 2,000원 맞네. 대대는 한 경기도권이면 다 2,000원이네. 딱 정해져 있네. 가가가가. 김기호님 레슨 받아야 될까요? 레슨 안 받으셔도 되니까 근처에 계시면 여의도로 한번 놀러 오십시오. 제가 한 게임 쳐드리고 한 받으도록 하겠습니다. 레슨을 받아야 되는지 동영상만 보면 되는지. 동영상만 봐도 좀 많이 괜찮아질 수 있는데. 리버스 형식은 아니고 지금은 더블 형식이야. 더블 리버스라고 하면 102 이렇게 있고 내공 이런 식으로 있어가지고 이렇게 회전을 살아서 하는 공인데, 지금 유적구가 여기 있고 내공 여기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걸 리버스라고 부르기는 힘들어. 더블이야 더블. 그냥 더블. 그렇죠. 막 회전이 탁 풀리는 느낌이 들어서. 그렇지, 풀렸으니까 더블이지. 수가 밑으로 내려와서 좁은 구멍을 치면 장을 아니 쓰리 쿠션인 것 같은데요, 치수님? 네, 말씀하신 의도가 쓰리 쿠션인 것 같습니다. 이야 5천원 만에 에버 1이 넘 좁은 것 따라서 에버가 지금 1이 넘고 있어. 1.1이 넘었네. 3연승 게임이구나. 이게 또 회전 많이 줬지. 회전 좀 많이 주면 회전 많이 주면 안 돼. 회전 덜 주고 두께 좀 더 쓰는 게 낫네. 그렇지. 편안하게. 회전 두께. 거리가 워낙 많이 멀어서 회전을 많이 주면 일단 두께를 맞추기가 힘들고, 또 하나 두께를 어느 정도 맞았다고 하더라도 내공이 미끄러져 버린다니까. 일적으로 이기고 올라가 버린다. 근데 2에서는 회전이 많이 먹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쭉 미끄러져 버리지. 윤기김님. 예, 포켓을 쳐서 두께가 장난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당구 자체가 두께가 좋아야 돼요. 근데 지난은 기본기가 괜찮은 편이라서 두께가 좋은 거죠. 두께는 뭐에서 나온다? 자세와 스트로크에서 나온다. 두께는 잠시만요. 이번 경기까지만 하고 또 만져야 돼가지고. 네. 검은색이 더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제일 잘 보이는 색깔이 무슨 색일까? 좀 어떻게 설정해 보십시오, 감독님. 이게 내가 생긴 좀 뭉개져 보여. 뭉개져. 네 어떤 느낌인지 알아? 알겠지? 두꺼우니까 읽을 수가 없는 거야. 글씨는 작은데 두꺼우니까. 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두꺼우니까 그냥 새까맣게 보여. 못 읽어. 어, 이게 들어가? 어, 에보 1.12? 이야. 사진 한번 찍을까요? 야, 에보 1.1. 에보 1이 넘었어. 이야. 잘 쳤네. 네, 두께는 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세와 스트로크에서 나오는 게 두께입니다. 지금 막간을 이용해서 3 쿠션 레슨 완정 정도. 오, 김진아. 고스럼 칠 때 잘 치는데. 역시요. 응? 집중이 틀려져요. 초반에 너무 잘 치시니까. 흰색이나 노란색이 잘. 이 책인데 여기 당구장 오는 손님이 쓴 책이야. 당구장에서 주셨어. 와, 이런 쓰는 사람들 진짜 천재인 것 같아. 는 책을 좀 볼 필요가 있다. 과학적인 용어. 네 선수니까 괜찮아. 과학적인 용어 안 해도 돼. 레슨 안 할 거니까. 공부는 네가, 내가 하고 행동은 네가 하고. 그지? 그러다. 그러다. 와, 이런 거 쓰는 사람 진짜 천재인 것 같아. 다대우먼. 나이스. 글자 초록 어때요? 김봉경님, 전 초록 싫어합니다. 김봉경님 채팅 할 시간 있습니까? 김봉경님 여자 맞습니까? 이름만 여자 같은데? 김봉경. 네? 팀킬 아니야? 팀킬? 네. 네네. 앞돌리기. 세워치기 시기 앞돌리기죠. 세워치기 앞돌리기 거의 비슷한 시기죠. 지금 같은 경우 회전을 절제하고. 네. 입사각 반사각 위주의 공들을 세워치기라고 부르고 거기 앞으로 돌아가면 앞돌리기. 네? 사장님 세워치기 우리한테 하나씩 가지라고 다 주셨어. 어. 저기 또 있어. 책 쓰신 분이 어디 계세요? 저기 후변실에 계세요. 후변실에 계세요. 저 왼쪽에 앉아 계세요. 당구를 엄청나게 좋아하시고, 당구를 예, 공부하는 걸 엄청 좋아하시고. 어떻게 내가. 딱 박사님 같이 생기셨나? 진짜로? 진짜 신기해. 당구 치고 싶을 때 당구 친구.